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을 좀 살펴봤었죠. 그리고 사실상 코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올라간 업로드된 것들은 천천히 한 줄 한 줄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할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한 줄 실행하고 그 실행된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고 또 다음 한 주 실행하고 그 다음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카운트북스에서 이 카운트북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게 그러니까 가게에서 소비한 각종 항목들입니다. 그렇죠? 뭐 옷을 구입했는지 고기를 사 먹었는지 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는지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 먹었는지 등등이 가계부에 다 기록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계부들로 서로 합산해서 읍면동 가계부를 만들고 또 이것들이 합산해서 광역단체의 가계부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만만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려면은 거의 수백억 원의 정부 과제, 연구 과제를 수행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정부 비용을 정부 지원금 없이 단 10원의 정부 지원금도 없이 이런 걸 구성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사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정도 시스템 구성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런 시스템의 효용이 뭐냐는 거죠. 왜 이런 걸 만드느냐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판매된 콜라의 숫자라든가 짜장면의 숫자라든가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읍면동 단위 혹은 가게 단위로서 어느 가게에서 지난달에 옷값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지난달의 지난 한 달의 각 가구별 가구 평균 각 가구의 의류 구입비 평균 정보 등등 이러한 정보들이 도대체 어디다 써먹겠느냐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니까 바로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보통 이제 경제정책은 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본조사를 통해서 현재의 경제상태 현 가구나 가구 상공인 등의 경제 상황을 파악을 하죠.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에 대한 입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규칙이라든가 정책을 입안하죠. 입안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국회나 의회나 국회 등의 의결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기획재정부가 주로 주도하는 그죠? 그러니까 주도하는 경제정책의 실행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시장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또 국회에 보고하고 다시 보완 절차를 수립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거쳐서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사회의 어떤 경제정책 그걸 입안하고 만들고 수립하고 적용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첫째 먼저 표본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가 아니니까 어떤 전수 모집단의 그 통계 정보가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죠. 모집단의 이 통계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고 발생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있고 다음에 입법 규칙 정책을 입안하고 의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도 이걸 경제정책을 국가에 적용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제 평가를 하는 데서 시간적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정책의 적용과 그것의 효과 산의 어떤 상관관계가 희석됩니다. 요거 상당히 경제학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의 효과와 뭐라고 해야 되나 정책과 효과 간의 어떤 시차에 의한 왜곡도 발생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만약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상당히 재밌는 걸 하게 돼요. 어떤 게 재밌는 게 있느냐니까 경제 정책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잖아요. 우리는 전수조사라잖아요. 전수조사를 통한 통계 정보를 획득하죠. 정보 획득. 그러니까 모집단의 통계 왜곡 발생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러한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정책을 쓸 것인지만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경제정책,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쓸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는 거죠. 시간적 순서, 이거 경제학적인 관점인데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져요. 어떤 패러다임이 달라지느냐 하니까 지금은 어떤 시장 상황을 보고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 그에 맞는 정책을 입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리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쓸 것인지 를 미리 결정을 해놓는 겁니다. 미리. 이게 아주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통계정보를 획득하죠. 그러는 다음에 미리 결정된 정책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미리 결정된 정책이 자동 실행. 그러죠? 그리고 그 효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정책을 보정.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얘와 얘나. 얘는 이전 지금 방식이죠. 지금 방식은 어느 상황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대처 방안 입안, 다음에 요것을 적용, 다음에 평가. 요게 지금의 패러다임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분석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상황 파악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통계청이 하는 거죠. 통계청 정부가 기획재정부, 뭐 국가, 국회 입법조사부 등등등등 여러 군데로 날아가고 대처 방안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및 결정하는 것이 주로 국회와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이고 그리고 적용하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각부가 되고 그리고 평가, 또 1년의 평가 과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것이 또 반복, 사이클로 반복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성했잖아요.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을 했는데 이게 가계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적 기업들, 우리나라에 있는 수백만 개의 기업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국가가 소유 및 운영하는 공기업에도 적용되도록 구성을 이미 했어요. 코드를 다 짜놨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이 가능하냐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미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경제정책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 단계, 이것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이 하고, 그죠?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거는 자동하는 거죠. 이 과정은. 나머지는 자동화입니다. 나머지는 자동화. 그러니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동화되면 완전 자동이 되 전자동이 되겠지만 요만큼은 사람이 하니까 반자동 기획재정부가 가능합니다. 그죠? 반자동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플러스 기획재정부 플러스 각부가 가능하게 되죠. 그 중에서 특히 기획재정부가 우리가 반자동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성한 시스템이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